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만나보기 힘든 만능 캐릭터입니다. 자,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푸근한 국민이 뭐의 이미지도 있고, 어떤 음식이든 척척해내는 집밥의 여왕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나눔의 앞장서는 기부천사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오늘의 주인공, 이 시간에 만난 쉽죠?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배우 김나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니. 어떻게 완판 느낌이 나십니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홈쇼핑 흉내를 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홈쇼핑의 여왕. 여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무술 정도. 아니 그 이후에 진짜 공무원처럼 계속 연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김나훈 씨 출연작을 쫙 준비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보시죠. 아씨, 오랜만에 문어올리옵니다. 이 씬을 찍을 때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우리 또 덥고. 부디 소첩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이고, 명자! 국민 되면 몇 달 없어졌다가 또 엄마 밥 좋아하고 나타나서 꼭 하나 꼽고. 아, 프라이언이. 이 배역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야. 예령이한테 복수하려고, 네 엄마 때문에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치? 어? 네. 지금 몇 편을 보셨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도전 천국 아니야? 도전 천국. 노래 정말 못하죠, 이 일은. 아, 이혜린 씨도 옆에 계시고. 야, 어떻게 저 화면을 어디서 찾았지? 와, 음정은 상관없고 가사만 잘 맞으면 합격인 프로그램이야, 저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가, 배우 말고 아나소사이어티라는 캐릭터를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1억을 기부하시는 건데요. 네. 뭔가 이렇게 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아나소사이어티가 되기 위해 이제 큰 도움 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네. 배우 김나은 그리고 저희 가족들입니다. 매달 나눠서 조금씩 하는 거는 제가 뭐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큰 금액은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어른들께서 흔쾌히 기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그럼 좋은 일이지 해야지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용기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죠. 아, 베푸는 삶. 현규도 뽀로로 네. 저번 동 못했어요. 예. 마음이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며느리와 이렇게 많이 그러는 거를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가 함으로써 아이들한테도 좋겠구나 이러한 마음은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죠, 며느리가. 여기가 바로 우리 뒷 배경이 되는 아, 여기 있는 2443, 2443번 김나훈. 근데 그 아드님이 저금통원께서 참여하셨다는데 그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때 500원 지폐가 있을 때예요. 500원 지폐 예, 있었죠.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는 예, 기억하는 세대는 나이가 좀 됐다는 네, 거죠. 파란색. 좀 생소한 분들 모르시는 네. 건데 그거를 항상 엄마가 매일 주셨어요. 습관을 저한테 드린 거예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셨지만 그래서 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저축하는 습관하고 나누는 습관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이런 TV를 같이 보는데
마음이 아팠나 봐요,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교육이고, 그거 그런 교육 잘 시키면 다죠. 그게 저는 그런 것 그게 같아요. 다예요, 네. 근데 그 아나소사이어티 기부금을 처음에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배우니까 그 정도 금액을 출연료를 받을 수 있었지,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학생이 특히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식권 한 장이라도 선배가 이렇게 무심코 주셨을 때 그 고마움, 그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김나은 씨가 밥을 먹이는 아이들이 꽤 많다고. 밥 한 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김장봉사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도 만났고, 요즘은 이제 거리를 두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한때는 김장 많이 담갔다고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상도 주시더라고요. 예. 저에게는 일부지만 그 아이에겐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접치를 못하시는군요. 그냥 제가 배우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도 그런 봉사활동, 기부활동 때문이에요. 배우 김지영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봤을 때 안쓰럽다, 좀 애가 탄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네가 네 마음을 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나눠주라고. 근데 음식 봉사 뭐 이런 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김나원 씨 별명이요, 봉사활동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만 보면 다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다 한다기보다 제가 이제 연을 두고 연을 맺고 한 데는 다. 그래서 배우 김태리 씨 같은 경우는 선배님 저도 봉사 갈 때 저도 껴주세요 이제 이래요. 그럼 너는 어느 분야를 좋아하니? 뭐 제가 지금 물어 말 어느 분야를? 네, 분야가 또 다 나뉘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면 좋겠지. 그리고 무슨 요일이 제일 그거 아니고 요일별로 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우 이정은 씨 친구거든요. 저 그걸 다 어떻게 외워? 다른 건 다 못 외워요. 대본하고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모르세요. 요일, 분야. 네, 다 있죠. 김나원 씨의 봉사활동을 증언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셨다고. 정말요? 예, 짱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에요, 안녕하세요. 노홍철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수줍긴 하네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년 전이었나? 예, 저한테 손을 내밀어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아이들이 참 많은 곳인데 가족이랑 이제 떨어져 있어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인데 한번 가지 않을래?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같이 갔는데, 아이들은 낯선 사람 보면 경계할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람 보면 화들짝 놀라잖아요. 근데 누나랑은 야 이게 매일 간 게 아닐 텐데도 그냥 매일 봤던 가족처럼 너무 잘 안기고 너무 좋아하고, 야 우리 누나는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누나를 많이 더 크게 보게 됐고, 지금까지 그 인연을 계속 이제 이어오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누나! 지금처럼, 예, 프렌들리하게 많은, 예, 세상의 사람들과 교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저를 닮아주시고요. 김나원 파이팅! 우리 누나 응원 많이 해주세요. 뿅! 아. 노홍철 씨일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내일 몇 시에 시간 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는 친구예요. 빠짐없이. 노홍철 씨 외에도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TV를 보는데 이렇게 모금 방송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저런 거 보면 꼭 너 수학이 들어야 된다. 저거는 하늘에서 너 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문자가 가끔 와요. 아, 또 봤네, 모금 방송 이러고 수학이 들고 있대. 와. 지금 우리 방송에 김나원 씨 입에서 나오신 실명에 나오신 연예인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새가요로 연락 주시고. 그럼요. 네. 제가 또 얘기를 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나원 씨처럼 기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여기는 분이 또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한번